최초 이공개인을 말하다. 안녕하세요. KRD RG의 손정은입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한순간에 변했는데요. 기존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업무 방식까지 바꿔버렸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면서 그에 맞춰 필요한 교육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연구기관의 코로나19 이후 강화 교육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통계는 2022 KRD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집의 내용이며 공공연구기관 136개 기관이 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3위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줄이고 개인 단위의 생활이 익숙해졌는데요. 1인 중심 생활, 비대면 활동, 키오스크의 발달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었죠. 조직 문화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회식의 감소, 재택근무 등 사람들과 만날 일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조직 생활 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 다시 주목받으며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이번 차트 3위에 올랐습니다. 2위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되었던 전략과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들은 끊임없는 노력 중인데요. 정기적인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85.3%로 2020년 대비 19.5%포인트 상승하였지만 구성원 교육훈련 시간과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1위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매사 조심스러워졌던 2020년, 하지만 2023년 현재 정체되어 있던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1과 3, 두 가지 균형을 지켜가면서 더욱 균형 있는 조직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이브리드 교육이 63.2%, 집합교육으로 운영 재개 47.1%, 이러닝 콘텐츠 교육이 36.8%로 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분야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KRD에서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 강화 예정인 교육 탑3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